사타구니 통증은 이제 의외로 상당히 병원을 방문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예요. 결린다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 부분이 당겨진다, 저린다, 뭐 콕콕 쑤신다, 서해부 통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고관절 통증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주요 증상 중 하나는 척추 관절 질환이에요. 허리 통증과 엉덩이 통증, 사타구니 통증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측 앞 허벅지가 저리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척추질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반 엑스레이에서 오른쪽 고관절 자체에 병이 좀 달라져 보이는 소견을 볼 수가 있어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고관절이고 이 고관절을 싸고 있는 것을 비구라고 하는데 소켓같이 생긴 거죠. 고관절이 이렇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라인을 그어서 재어보면은 양쪽이 안 맞는 거죠. 물론 이제 골반이나 허리가 양쪽이 꼭 그림처럼 대칭적이진 않아요. 대부분 다 비대칭이고 하지만 이거는 정상 범주를 좀 벗어날 정도로 어긋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자의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도 있고 막 앞쪽에 뭔가 불편감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척추 질환이 굉장히 의심되는 증상인데 사실은 고관절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이런 고관절 질환은 2차성 퇴행성 고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언가 선행되어져 있던 고관절의 염증이나 손상이 있었던 거죠. 양반다리나 다리를 꼬는 것도 힘들고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요 아래다가 패트릭 테스트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바로 이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 게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한쪽을 약간 양반다리 한 것처럼 이렇게 다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무릎의 이 안쪽을 눌러주면서 반대쪽의 고관절을 잡아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때 굽혀진 이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관절염이나 관절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굉장히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허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학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하다. 척추와 고관절은 같은 축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축성 통증의 원인이 되고 추간판과 관절 퇴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76세 남자 환자분 사례예요. 허리 통증은 없대요. 통증 부위에 대해서 주사 치료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검사를 해보았는데 하얀 색깔로 힘줄염들이 좀 있어요. 석회가 이렇게 끼인 것들이 있죠. 근데 관절면은 깨끗하고 패트릭 같은 검사를 해봤을 때도 운동 범위 감소는 거의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척추에도 약간의 불안정이 있고 골반에도 힘줄염이 약간 있는 거죠. 디스크는 굉장히 두꺼운 상태인 거고 전방전이증과 협착이 있는 거죠. 퇴행성 디스크를 동반하거나 추간공 협착이 생기면 전방전이증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다이그너스틱 블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이 함께 존재할 때 아픈 통증 부위에다가도 주사를 해보고 고관절 주위에다가도 주사를 해봤는데 별 큰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방전이증이 있는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아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증상의 개선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에는 진단적인 의미에서 또 치료적인 의미와 동시에 신경치료나 시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증상이 비특이적이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볼 수 있어요. 그걸 진단적 신경차단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시술로도 그런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의 증상하고 맞는지도 보게 되고요. 또 카테터 같은 시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되는 신경 부위에 자극을 준 다음에 그 자극에 환자의 증상이 합당한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진단적 치료적 검사가 때로는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왼쪽 서해부 통증이고 60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옆구리 통증이고
이분은 앞 허벅지도 아픈데 배가 많이 당긴다 그러셨어요. CT도 찍었고 위대장 내시경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내과에서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건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통증 클리닉 주사를 좀 맞았었는데 그때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면서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 척추진환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번 조금 큰 병원을 가보시죠 라고 하고 건의를 받으신 거예요. 3, 4번하고 5번 천추 1번에 뭔가 병이 있지 않을까. 주사로는 한시적이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병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생각을 하신 거죠. 3, 4번, 4, 5번, 천추, 1번하고는 다르게 2번, 3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는 침범하는 신경 뿌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4번, 5번은 허리, 엉덩이 통증이 많아요. 엉덩이 통증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2, 3번은 사타구니 통증이 매우 빈번해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에도 충분한 보존적 치료랑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열된 디스크에 대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터진 디스크예요. 이 뒤쪽에 있는 게 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던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포셉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보면 이 신경 뿌리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으면서 신경 주위가 염증이 생기고 손상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빨리 제거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회복도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